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이라고 합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크멜 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이 앨범이 유튜브에 릴리즈되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예, 라시마 카르텔의 수장 중에 한 명이죠. 송하의 정규 앨범 The Grimes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The Grimes Volume 1이고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곡 한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몬순이라는 곡이에요. 피처링에 반다가 참여를 했고 송화 반다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직 저는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 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그 어떤 반응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어요. 송화는 반다와 함께 크멜 랩 게임의 수준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듣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크멜 랩 게임은 반다를 비롯한 이 라스마 카르텔이 대단한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기존에 있던 랩 게임과는 좀 다른 차원의 랩 게임이 될 거예요. 들어보죠. 송화의 몬순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봅시다. 이런 오디오 비주얼도 느낌이 다르죠? 옛날과는 다릅니다. 오, 시작은 뭔가 카니의 창의성 같은 그런 게 있네요. 오. 야, 벌써부터 폭발하려 그래. 만다의 벌스가. 오. 와, 이거 뭐지 이거? 야. 와, 이거 드릴 같기도 하고 그라인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비트인 것 같아. 와, 이거 뭐지 이거? 야. 아니, 반다는 무슨 미쳐 날뛰는 것 같아. 미쳐 날뛰는 호랑이 마냥 지금 반다의 랩에는 기복이 없네요. 그래,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곡이야. 아. 야, 이거 되게 창의적인데? 뭔가 한 곡 안에 여러 가지의 흐름들과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뭔가 딱히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데 되게 다양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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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Who hating? 와. 아. 반다. 탑 오브 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정상이 있어. 야. 슈퍼 사이언. 오케이, 오케이. 후. 야. 뭐 샤크 이슬람 베이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펀치라인 되게 좋아요. 야. 이거
영국이 본고장이잖아. 그라임 드릴의 본고장이. UK에서도 이 곡 들으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난 너무 궁금하다. 막 그런 느낌의 뭔가 카니처럼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한 음악이 나오고 있어. 와, 송아 미쳤는데? 근데 가사를 보니까 반다한테도 헤이러가 있긴 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다른 폼을 보여주고 워낙 뭐 랩이든 프로듀싱이든 뭔가 카메라 랩 게임의 정상에 있는 느낌이 많이 나니까. 아, 폭발한다, 폭발해. 후반부로 갈수록 플로우는 요즘 유행하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돈 톨리버의 바이브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멜로디 있죠? 현악기 같은 거. 와, 이거 미쳤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이 곡의 제목이 몬순이잖아요. 몬순이 해석하면 우기라는 건데 우기의 날씨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막 해 떴다가 막 몇 분 뒤에 다시 구름 껴서 비 왔다가 천둥 쳤다가 다시 해 떴다가 비 왔다가 이 한 곡 안에 다양한 변화들이 마치 그 동남아의 우기 날씨처럼 뭔가 급변하는 느낌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표현한 것 같은 느낌? 게다가 반다의 랩은 말 그대로 우기가 있는 날씨, 구름 낀 날씨에 그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막 강렬한 느낌이었어. 다시 한번 저는 좀 할 말을 잃은 게 반다의 랩은 계속 진화 중이라는 거. 진짜 탑 오브 더 게임. 이 게임의 정상에 있는 사람의 폼은 이 정도다. 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송아의 프로듀싱, 아, 놀랍습니다. 또 한번 크메로 랩 게임은 이렇게 또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요. 진짜 달라졌어. 내가 몇 년 전에 알던 크메로 랩 음악과는 달라. 많이 달라.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이 The Grimes 앨범을 아직 안 들었거든요. 촬영이 끝나면 한번 정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혁신적일지. 아니, 이 곡이 이만큼 혁신적일 텐데 다른 곡들은 얼마나 더 저를 놀라게 만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난 이제 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